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오늘은 그 법학연 1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화면을 조정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것은 법학연 제7품인 화성유품이 됩니다. 화성유품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보물을 찾으려고 나서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신통력을 발휘해가지고 여기에 성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야, 이 성에 가면은 아주 편하게 즐길 수 있다. 그러니 빨리 성으로 들어가자 하는 것이 바로 화성유품이 됩니다. 화성유품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번 시간에 했던 걸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먼저, 법화경의 구성은 정문과 본문 두 개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정문에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는데, 서론은 서품이고요. 그 다음에 본론. 본론인데, 이 본론은, 근기별로 나누어서 해설을 합니다. 상근기. 상근기는 법설주를 하는데 아주 근기가 좋은 사람. 쉽게 말씀드리면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한테 하는 게 법설주고 중간이 비설주, 가장 머리가 좀 둔한 사람이 인연설주입니다. 사실은 머리가 아닙니다. 하여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 법설주에서 이제 부처님이 설법하는 게 있어요. 설법을 정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설은 방편품이는데요. 이 방편품이 방편품에서 설법을 하고 그 다음에 영해는 그런 제자들이 아 그거 참 좋습니다. 아 정말로 그런 설법을 듣게 돼서 기쁩니다. 라고 하는 게 영해이고, 그다음에 술성은 부처님이 다시 보충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수기를 주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이게 상근기에 해당되는 건데요. 방편품에 대해서는 이 처음에 나왔던 게 방편품이죠. 방편품이 뭔가면 이 세상은 이제 제법실상이라 그러는데. 이 제법 실상은 전부 다 부처들의 세계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방편품이었어요. 그걸 이제,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갔을 때 아주 악동, 아주 반해서 악한 짓 하는 놈이 있었는데 마치 사탄 같은 놈이었는데 가정 방문 가보니까 집안 사정을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탄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천사로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전부 다 담임 선생님처럼 우리 이 세계를 다 관찰해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실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방편품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방편품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비유품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3품이 비유품인데, 이 비유품은, 물론 이제 영의 술성 수기, 상근기의 내용, 영의 술성 수기가 비유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중근기에, 부처님 설법이 비유품으로 나와요. 그 비유품이 뭔가 하면 화택 비유입니다. 집에 불이 났거든요. 집에 불이 났을 때, 장자가, 불난 집에 노는 애들을 장난감을 줘가지고 애들을 데려 나오게 하는 거. 이게 화택 비유였어요. 화택 비유에 대해서, 제자 네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가섭존자, 그 다음에, 수보리, 그 다음에, 가전년, 목건년. 이네 사람의 제자가, 아, 그 화택 비유는 궁자 비유와 같은 거네요. 성문 영각보살을 일불성으로 만드는 것이네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 맞아, 맞아. 너 해석한 게잘 맞아.
그래서 약초 비유로 다시 맞는 걸 확인해 주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제 오품의 약초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기품에서는 네 사람에 대해서 수기를 주는 게 수기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것이 뭔가 하면, 오늘은, 하근기, 가장 근기가 낮은 제자들한테 설법을 하는 게 하성 유품이죠. 그래서 오늘 하성 유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법화경은 수기 주는 게 가장 내용이 많고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일명 법화경을 수기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 3품, 비유품에서도 사리불에 대해서 수기를 주고, 그 다음에 6품, 제 6품 수기품에 대해서는 마하가섭, 수보리 등 4명에 대해서 수기를 줘요. 그 다음에 7품이 뭔가 하면 오늘 하고자 하는 화성유품이거든요. 근데 화성유품인데 7품을 건너뛰어서 8품, 8품은 또 뭔가 하면요. 500 제자한테 수기를 주는 게 8품이에요. 사실 이제 1200명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9품. 9품은 2000명한테 수기 주는 게 9품이에요. 그 다음에 10품은 누구라도 다 법화경 한 구절이라도 외운 사람한테는 다 수기를 주는데 이게 10품이에요. 그러니까 6품, 8품, 9품, 10품 전부 다가 수기 주는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7품만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품이 왜 다른 내용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7품은 화성 유품인데요. 요거는 이제 신통력으로 변화된 성이란 뜻이거든요. 신통력으로 변화된 성의 비유를 논한 것, 이런 게 되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 나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보물을 찾아 나섰어요. 보물을 찾아 나섰는데, 하도 길이 험악하고 멀어서 사람들이 피곤해서 완전히 퍼져버렸습니다. 완전히 퍼져버리니까 이 가이드가 나서서 뭐라 그래 얘기하는가 하면, 자, 이제 보물 찾으러 가는 중간에 아주 멋있는 성이 하나 있다. 이 성은요, 신통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신통력으로 변화된 성이니까 신통력으로 탁 만들어가지고 성이 딱 보이게 만들죠. 이 사람들한테 보이게 만드니까 만들어 놓고, 자, 저기 가면은 편하게 쉴수 있다. 그러니 우리 저기 가자 해서 사람들이 힘을 내서 이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 화성유품에 대해서는 도낭석굴에서도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도낭석굴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람들이 1번이 사람들이 보물 찾아 나섰다가 지쳐서 쓰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여기에 신통력으로 멋있는 성을 만들어 놓고, 자, 저기 가면 쉽게 쉴수 있다. 그래서 이미 도낭석굴 등등에서도 이미 화성유품은 굉장히 유명한 비유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 이미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었을 겁니다. 다음 이제 화성유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법화경은 수기품이요. 6품, 8품, 9품, 10품, 12품 전부 다 수기를 주는 거인데, 왜 수기를 주는가 하면은, 왜 이렇게 수기품이 많은가 하면요. 법화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방편품에서 제법 실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제법 실상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우리 인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원래가 다 부처이다. 알고 보면 다 부처이다. 그러니까 부처이기 때문에 내가 부처인가를 확인해 줘야 되겠다. 이게 뭔가 하면 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살고 있는 인간 세상 전체 모든 사람한테 숙의를 주고자 해서 만드는 게 법화경이에요. 그러니까 숙의품이 계속 쭉 나오는데 갑자기 여기에 수기품 나오다가 7품이 수기품에서 다른 화성유품이 탁 나왔어요. 이왜 화성유품이 나왔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 법화경의 그 주제가 뭔가 하면 회삼기일 성문 영각
보살을 일불승 부처로 만들어주는 게 법화경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불승으로 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으로 화성육품을 딱 만드는 거예요. 화성육품에는 깨달음의 단계에서 성문연각 보살로 가는데 이 성문연각 보살이 실순인데 계속하면 어려우니까 쉴수 있도록 해준 것이 바로 화성육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화성육품에서 완전히 깨달으려 그러면은 공덕이 있어야 일불승도 돼요. 그 과정을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려 하는 겁니다. 자, 먼저 화성육품의 구성입니다. 화성육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은 먼저 대통지승불이 탁 나와요. 대통지승불이 나오는데 이 대통지승불은 아주 옛날 옛적. 그래서 영원급 이전. 이게 태초죠, 태초. 태초에 대통지승불이 승불을 했어요. 이렇게 부처가 됐습니다. 부처가 되니까 범천은 원래 바라문교의 브라만이죠, 그죠? 브라만이 범천입니다. 이 바라문교 브라만인 범천이 대통지승불한테 가가지고 설법을 해주세요 라고 청을 해요. 청을 해줘서 이 대통지승불이 설법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앞편이고요. 자, 설법 그 다음 편이 뭔가 하면 이름이 화성유품이죠, 그죠? 화성유에 대해서 화성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화성유에 대한 얘기는 사근기, 가장 근기가 낮은, 쉽게 말씀드리면 머리가 나쁜 사람들한테 방편을 써서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화성유라는 성을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인도해 주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성유품은 대통지승불하고 화성유 두 개로 나누어져서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통지승불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통지승불인데요. 이 대통지승불이라는 게 뭔가 하면 대통이라 하는 것은 대는 크다는 뜻이거든, 그죠? 크다. 크게 통은 통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통은 크게 두루두루 통하는 지혜로 승리하는 부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부처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크게 두루두루 통해서 지혜로 뭘 승리해요? 번뇌하고 싸워서 이기는 그런 부처의 승불과 설법에 대한 것이 대통지승불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대통지승불인데요. 이 대통지승불은 이 처음에 대통지승불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언제 대통지승불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뭐 삼천대천 세계를 뭐 전부 갈아가지고 먼지를 만들고 먼지를 가지고 뭐 어떻게 뭐 얘기하는데 굉장히 이게 길어요. 긴 얘기인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아주 오래 옛날 오래된 옛날 이 영원급 이전입니다. 이 태초죠. 태초에 대통지승불이 있었는데 수명이 엄청나게 길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분은 대통지승불은 초월적인 존재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있는 존재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지승불이로 부처가 못 돼요. 부처가 못 되고 엄청나게 10소급 후에 엄청나게 지연이 돼서 부처가 됐습니다. 근데 이 뜻이 뭔가 하면은 원래 부처라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 같으면은 굉장히 빨리 부처가 되거든요. 굉장히 빨리 부처가 되는데 이 대통지승불은 하여튼 엄청나게 늦게 부처가 돼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 이게 그 화성유품이 근기가 낮은 사람, 이게 머리가 나쁜 사람한테 승불로 이끄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부처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니까 하근기 사람들한테 야 대통지승불도 엄청나게 부처 늦게 됐어. 그러니
너희들도 1승분 되려면은 엄청나게 수행을 해서 늦게 부채가 될 거야. 라는 그런 걸, 그런 걸 배려하기 위해서 대통지승불이 굉장히 늦게 승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통지승불은요, 원래 왕자로 태어났어요. 왕자로 태어나서 승부를 했는데, 이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도 왕자로 태어났잖아요. 왕자로 태어나려 그러면은, 이게 과거에 선행을 많이 해야만 왕자로 태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선행한 갑으로 왕이 되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좀 전문적인 용어로 인과율을 강조하기 위해서 왕자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대통지승불의 아들이 16명입니다. 16명인데 이 16명도 다 출가를 했는데, 이게 석가모니도 비슷하거든, 그죠? 그래서 석가모니를 모방한 형태요. 모방한 형태. 그렇게 해서 승불했다라 하는 겁니다. 승불하고 난 뒤에 대통지승불이 깨달았어요. 대통지승불이 깨달으니까 500만 억세기가 팍 진동을 해요. 진동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좀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먼저 대통지승불의 가족 관계하고 승불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석가모니 가족하고 대통지승불의 가계가 아주 유사해요. 예를 들면은 석가모니의 조부모 왕이죠. 왕입니다. 왕이고 그 아들이 정반 왕이에요. 정반 왕이고, 그 다음에 정반 왕하고 마야 부인하고 결혼을 해서 석가모니 시타르타 석가모니를 낳았습니다. 석가모니를 낳고 난 뒤에 마야 부인이 일주일 만에 죽어요. 일주일 만에 죽으니까 이모 마하파자 파니 이모, 나중에 이제 계모가 되는데, 이모가 석가모니를 기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석가모니가 결혼을 해요. 아쇼다라란 분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는가 하면 라훌라를 낳아요. 라훌라 뜻은 뭔가 하면은, 이제 석가모니가 이제 부처가 됐죠. 부처가 됐는데, 이제 아쇼다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아서 석가모니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지금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라훌라 그럽니다. 라훌라란 뜻은 장해 또는 혹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장해 된다. 내가 부처 활동하는데 장해야 된다. 또는 나한테 쓸데없는 혹이 하나 생겼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게 라훌라입니다. 물론 이 라훌라도 출가를 해요. 그런데 이 석가모니 가족 관계하고, 그 다음에 대통지승불의 가족 관계가 아주 유사해요. 볼까요? 먼저 대통지승불의 할아버지가 전륜성왕입니다. 전륜성왕. 근데, 전륜성왕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이제 대통지승불의 아버지가 전륜성왕이에요. 그 다음에 전륜성왕의 아들이 대통지승불인데 왕이죠. 그 다음에 여기 석가모니 가족 가계는 정반왕이 왕이죠. 똑같이 전륜성왕이 왕이듯이 정반왕도 왕입니다. 왕이고 왕의 아들이 석가모니고, 그 다음에 전륜성왕의 아들이 대통지승불이에요. 똑같죠, 그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도 스타르타도 승불했죠. 대통지승불도 승불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정반왕도 출가했어요. 그 다음에 전륜성왕도 출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가모니의 아들이 라훌라였잖아요, 그죠? 근데 대통지승불의 아들은 전부 다 16명이었어요. 16명이고 장남은 지적입니다. 지적인데 이제 지혜가 쌓였다. 이런 의미이죠. 근데 나머지 15명에 대해서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16명 전체가 다 출가를 하게 돼요. 자, 출가를 하게 되니까, 이거 잘 보면은, 석가모니가 성불해서 성불했고, 대통지 승불 성불했고, 석가모니 아버지 출가했고, 대통지 승불, 아버지 출가했고, 그 다음에, 시타르타 석가모니, 부인 아슈타라도 나중에 출가하거든요. 그 다음에 대통지승불도 나중에 출가를 해요. 그러니까 아들도 출가했죠. 아들도 출가했죠. 그래서 이 대통지승불하고 석가모니의 가기는 유사하고 승불 관계도 유사해요. 그래서 이 화성유품에 나오는 대통지승불은 누구를 모델로 했는가 하면요, 석가모니를 모델로 한 거예요. 따라서 대통지승불은 석가모니의 전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통지승불이 깨달았어요. 이 대통지승불이 깨달았는데 500만억 세기가 진동을 탁 해요. 진동하는데 법학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500만억 세계가, 모든 세계가 다 진동했다는 뜻이죠. 진동을 하니까 중간 세계가 빛이 들어왔다.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중간 세계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어두운 세계란 뜻입니다. 어두운 세계에 광명이 비쳤다. 이런 얘기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석가모니 시대에 바라문교였죠. 석가모니 시대 바라문교에 있었는데, 이 바라문교의 최상위 계층은 브라만이고, 두 번째가 크샤트리아, 세 번째가 바이샤, 노예 계층이 수드라, 그 다음에 불가촉 처민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인간으로 취급받는 것은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는 인간으로 취급받았지만은 수드라나 불가촉 처민은 인간 취급을 못 받은 거예요. 인간 취급을 못 받았는데 대통지승불이 딱 깨닫자 500만억 세기가 막 진동을 하면서 그 어둠의 세계가 빛이 쫙 비치는 겁니다. 어둠의 세계가 빛이 비쳤다는 한 얘기는 뭔가 하면 부처의 자비가 중생에 미치게 되는데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수드라나 불가촉처민은 인간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통지승불이 딱 깨달으면서 수드라나 불가촉 추민도 똑같이 인간이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중간 세계에 빛이 비쳤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인데, 이 약초유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게 약초유품에서도 여기에 초목들의 비가 내립니다. 이 초목들의 비가 내리는데 이 초목은 중생과 다 똑같아요. 중생을 초목으로 비유한 거거든요. 이 초목들한테 비가 내리는 것은 부처의 자비가 골고루 내린다. 이게 뭐요? 이게 뭔가 하면 바로 만민 평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모든 인간이 다 평등하다. 모든 존재의 가치는 평등하다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약초유품도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통지승불이 깨달으면은 만민이 평등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 현대의 시대 정신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현대 시대 정신은 뭔가 하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인데요. 우리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한 3만 5천불 정도 되죠, 아마? 잘 살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림 같은 별장을 짓고 그리고 여기에 한 1억 가까이 가는 아우디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아침에 한 잔의 커피를 싹 기분 좋게 여기에 별장에서 마시게 됩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할수 있어요. 할수 있는데, 내가 하는 일, 내가 어떤 창조 행위를 해서 이렇게 멋있는 집에다가, 멋있는 차에다가 이렇게 향기 나는 커피를 마실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느냐? 아니죠. 저는 일 그렇게 많이 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좋은 생활을 할수 있다라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내 대신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이렇게 값싼 커피 싸죠, 그죠? 믹스커피 같은 뭐한뭐 2, 300원밖에 안 쳐요. 향기나는 커피, 이거 커피도 비록 커피점에 가면은 4, 5천 원 가지만은 실제 집에서 커피를 마시려면은 얼마 안 되는 값에 커피를 우리는 마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요. 여기에 우선 값싼 노동력,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일하러 온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값싸게 커피라든가 이런 걸 먹을 수가 있어요. 또 나는 일을 별로 하지 않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일을 해서 나는 멋있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런 사람들은요, 예를 들면 이제 또 제3세계, 우리 커피를 값싸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누구의 노력 덕분인가 하면요, 제3세계 어린이의 눈물 덕에 우리는 이런 커피를 값싸게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모든 일을 해서 커피도 값싸게 먹고 멋있는 핸드폰 얼마나 비쌉니까? 100만 원 가까이 가는 핸드폰을 사가지고 마음대로 활용을 하고 멋있는 자동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할수 있느냐? 절대 못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지승불이 깨달았을 때온 세계가 흔들렸다. 500만억 세계가 흔들렸다 했을 때, 그때 중간 세계에 빛이 비쳤다는 의미가 바로 이 제3세계에 이러한 사람들도 평등한 인간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나라에 온 다국적 사람들, 이 다국적 사람들,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아마 시간당 얼마 최저임금도 이 사람들하고 같이 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아들한테 왜 최저임금을 우리가 같이 적용하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대통지승불에서 깨달았을 때 중간 세계에 빛이 비쳤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나 우리나 평등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최저임금 우리가 시간당 10,000원 받으면은 이 사람들도 당연히 10,000원 줘야 된다는 게그 중간 세계에 빛이 비쳤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동시에 여기에 이 제3세계에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아프리카에 굶어서 죽는 사람들, 사실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희생 하에서 굉장히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어디서요? 여기서 하성 육품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중간 세계에 희생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근데 깨닫게 되면요, 저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아, 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같은데, 아, 참, 우리가 참 미안하구나. 내가 뭔가를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 정신에게. 이게 뭔가 하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 정신이 현재, 이거와 똑같습니다. 대통지승불이 깨달았을 때, 500만억 세계가 진동으로 흔들려서 중간 세계에 빛이 들어갔다, 이거 하고,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여기 보면 이게 우리 장애자는 60년대나 70년대에서는요, 사람 취급 안 했죠.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냥 뭐 동물 취급하듯이 뭐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틀리죠. 지금은 이런 사람들 똑같은 인간이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도 이 사람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건물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다음 모든 지하철 요새는 전부 이 사람들도 똑같이 갈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그죠? 이게 뭐, 바로 뭔가 하면요. 만민 평등 사상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노숙자 있죠. 그죠? 노숙자 같으면 우리는 저왜 저래 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사회의 희생자들이요. 희생되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게 뭔가 하면요. 대통지승불이 깨달았을 때 중간 세계에 빛이 들어갔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지승불이 승부를 했어요. 승부를 해서, 승부를 하고 하니까, 이제 범천이 설법을 청하게 돼요. 범천이 설법을 청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석가모니도 마찬가지로 깨달았지, 그죠? 깨닫고 난 뒤에 21일 동안 함경을 설법을 딱 했습니다. 설법 딱 하니까 사람들이 뭐가 뭔지 몰라. 뭐가 뭔지 모르니까 에이, 나는 그냥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라고 열반에 들려고 하니까 범천, 대석천과 범천이 가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에 드시지 마시고 우리 중생을 제도해 주소서. 그러니 꼭 설법해 주소서 해가지고 설법을 하게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대통지승불도요. 대통지승불도 승부하고 난 뒤에 범천이 설법을 청해요. 범천이 설법을 청하면서 온갖 나라, 자기 나라를 대통지승불한테 갖다 바쳐요. 근데 부처는 땅 가져가 봤자, 받아봤자 사실은 자기한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도 대통지승불한테 바치는데 그 바친 의미가 뭔가면 자, 내 땅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대통지승불이요. 이 우리 땅을 불국토로 만들어 주소서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뒤에 나온 부분이 상당히 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좀더 할게요. 그다음에 대통지승불이 한테 이제 설법을 하거든요. 설법할 때 여기에 아수라, 건달바, 야차용 이런 사람들이 쫙 모여들어. 모여드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뭐 긴나라 마우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반인 반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설법을 들어요. 석가모니가 설법할 때도 항상 팔부신중이 설법을 듣습니다. 그 팔부신중들이 누군가 하면 긴나라 마우라가 천 가루라 아수라 건달바 야차용 이게 팔부신중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석가모니가 설법할 때는 팔부신중이 다 둘러싸여서 설법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설법은 이미 아주 오래오래 된 옛날부터 대통지승불 석가모니 전생인 대통지승불이 설법을 했고 또 대통지승불의 뒤를 이어서 석가모니가 설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설법의 내용인데요. 이 설법의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설법의 내용은 다음번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